한나라당이 디도스 사건과 관련해 최고식 의원을 탈당하도록 하는 등 연초부터 쇄신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인적쇄신과 정책쇄신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비대위를 처음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초심과 목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그대로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우선 디도스 공격 사건의 비서가 연루된 최구식 의원이 비대위의 권유를 받아들여 탈당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달 말까지 인적 쇄신을 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며 인적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부패 전력과 국가관을 문제 삼아 김종인 이상돈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당의 분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 모바일 투표가 시작돼 사실상 이번 한 주가 지도부 입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7일 마감인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도 순조롭게 진행돼 이미 20만 명에 육박하는 등 흥행 성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이 될 젊은 시민들의 책임 있는 참여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찾게 하는 가장 소중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1인 2표제라는 특성 때문에 이번 주 합동 연설회와 TV 토론회를 거치면서 각 후보 간 연대와 짝짓기 등 합종 연행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